네, 최근 국내 증권사들이 홍콩에 오피스빌딩에 투자를 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진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이번에 좀 홍콩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던 증권사들이 좀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는데요. 예. 문제가 된 부동산은 홍콩의 골딘 파이낸셜 글로벌 센터 빌딩이라는 오피스 빌딩입니다. 네. 이 홍콩 주룽반도에 위치한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인데요. 빌딩이 있는 이 주룽반도는 홍콩 정부가 무려 34조 원을 투자를 해서 총 690만 평 규모로 개발한 새 중심 업무 지구로 홍콩의 새로운 비즈니스 허브로 주목을 받던 곳입니다. 예. 빌딩이 위치한 지역도 투자 매력이 높았지만 빌딩 자체도 좀 흠잡을 곳이 없이 좋았습니다. 지상 27층 규모의 2016년 준공된 건물로 비교적 신축 건물에 속했고요. 또 빌딩의 보유자가 부동산 개발과 다이닝 사업을 하는 홍콩 거래소 상장사인 골딘 파이낸셜 홀딩스와 최대 주주인 홍콩 재벌 판수통 회장이 공동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 판 회장은 포브스가 선정한 저도 이분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 판 회장은 포브스가 선정한 억만장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또 유명한 홍콩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네. 판 회장이 보유한 개인 자산만 거의 6조 원에 달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그만큼 이 빌딩의 안정성이나 좀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던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자, 홍콩의 비즈니스 허브, 거기에다 랜드마크격인 이 오피스 빌딩이었으면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홍콩이 또 워낙에 부동산 가격이 높기로 유명한 네.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그 건물을 좀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은 지속적으로 새로 이렇게 투자를 유치를 해야 하거든요. 4년 전인 2019년 당시에도 이 오피스 빌딩은 총 13억 달러, 약 1조 4,950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리파이낸싱이 뭐냐면 보통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자금을 좀 새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부채를 갚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네. 보유하고 있던 부채를 이제 새로 자금을 끌어와서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갈아준다는 의미에서 리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오피스 빌딩의 투자 매력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당시 싱가포르 투자청 그리고 도이체뱅크 같은 글로벌 유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하게 투자자로 선정이 돼서 해당 빌딩에 투자를 집행을 했습니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이 빌딩에 메자닌 대출로 2억 4,300만 달러,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2,800억 원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2,800억 원이고요. 맞습니다. 메자닌이 뭔가요? 네, 메자닌이란 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예. 메자닌이란 중세시대 남부 유럽에서 유행하던 건축 양식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저택의 1층과 2층 사이에 중간층 개념의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이 공간을 뭐 오락실로 쓴다거나 서재로 쓴다거나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네. 이 공간을 메자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투자 사이드에서의 메자닌 대출이란 1층과 2층을 연결해주는 요 중간 공간 처럼 네. 중순위 대출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아, 중순위요? 선순위와 후순위 사이의 중순위 대출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 오피스 빌딩에 싱가포르 투자청과 도이체뱅크가 선순위 투자자로 대출을 좀 내어줬고요. 미래에셋증권은 중순위 메자닌 대출로 2,8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를 하실 때 총 투자 금액이 뭐 1조 2천억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미래에셋증권이 2,800억 원이면 거의 4분의 1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선순위가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메자닌 중순위로 투자를 하게 된 건데 아무래도 중순위는 선순위에 비해서 사실 좀 보장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큰 투자를 이렇게 중순위로 하게 된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순위로 좀 리스크를 감당을 하는 거니까 예. 좀 더 좋은 금리나 이런 그런 메리트를 좀 받았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골딘 파이낸셜 빌딩 자체가 투자 매력이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기도 했는데 이보다 좀 더한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 당시 이뤄진 메자닌 대출에 건물주인 그 골딘 파이낸셜 홀딩스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인 판수통 회장까지 좀 보증을 선다는 점이 중순위 대출임에도 그 투자자
회사의 안정성을 좀 이렇게 높여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 그러니까 판 회장이 보증을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군요. 네, 본인이 직접 이제 그 워낙에 보유자산이 6조나 되니까 예.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장을 해주는 그런 안전판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판 회장이 홍콩 부동산 쪽에서 워낙 입지가 좀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중순위 대출을 하더라도 문제가 좀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대출 상품이 만기가 10개월 수준으로 굉장히 짧은 편이고 또 수익률이 연 5%로 좀 높은 편이 였습니다. 2019년 당시는 그 전 세계가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의 낮은 금리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연 5% 수준이면은 1,000만 원을 넣으면 50만 원을 벌고 10억 원을 넣으면 한 5,000만 원 정도를 버는 수준입니다. 아, 뭐 그 당시 굉장히 고수익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또 10개월로 좀 짧은 편이니까 또 수익성이 높았고 그래서 더더욱 좀 투자 매력이 높게 평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당시 기준으로는 들어보. 보니까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투자처였는데 자 미래에셋증권이 수축이 돼서 2,800억 원을 넣었는데 여기에 뭐 다른 증권사들의 자금도 있고 또 우리 고액 자산가 분들의 자금도 들어갔다고요? 네, 이 대출건에는 미래에셋을 비롯한 국내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 투자 형태로 이 대출에 좀 참여를 했는데요. 네. 일부는 사모펀드 형태로 또 만들어져서 고액 자산가들에게도 판매가 됐습니다. 우선 미래에셋 증권이 2,800억 원 중 한 300억 원 정도를 자체 자금으로 조달을 했고요. 나머지 2,500억 원은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400억 원, 유진투자증권이 2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펀드 상품은 자산운용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시몬느 자산운용과 미래에셋 계열 멀티에셋 자산운용에서 펀드 상품을 만들었고 이 상품이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 창구에서 각 금융사들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판매가 된 겁니다. 재밌는 건 이 상품의 최소 가입 금액이 10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서 무려 1,600억 원이 넘는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이 유입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1,600억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10억 원 이상 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펀드 상품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신 걸로 좀 확인이 되고요. 워낙에 좀 만기가 짧고 또 파격적인 금리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돈이 좀 있는 분들의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는 뭐 인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한 건데 자 이번에 이렇게 전액 손실 가능성이 제기된 거는 왜입니까? 네, 이 투자가 집행이 된 게 2019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 6월이었거든요. 그리고 10개월 만기이기 때문에 2020년 4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좀 전 세계적으로 터지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만기가 도래를 했는데 만기가 됐는데도 투자금 상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만기가 계속해서 미뤄졌고 그 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빌딩 내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건물에 입점해 있던 그런 회사들이 이제 상황이 악화되니까 다 나갔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부분이 10개월 만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네. 만기 날짜가 2020년 4월이었는데 코로나는 2020년 3월, 그러니까 한 달 남기고 팬데믹이 온 거군요. 맞습니다. 참 한 달 운도 없네요. 그리고 뭐 비단 코로나 때문에도 있는데 사실 홍콩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네. 굉장히 내부 갈등이나 뭐 정치적인 이슈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좀 내홍을 치르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뭐 여러 악재가 좀 터지면서 여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가세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마저 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악재가 막 겹쳤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높게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가 됐더니 골든 파이낸셜 빌딩마저도 좀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 네, 또 뭔가요? 보증을 썼던 판수통 회장이 네. 굉장히 중국 내에서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중국 텐진에 투자했던 부동산이 조금 무리하게 돈을 끌어와서 거액의 투자를 했던 건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부실이 발생하면서 그 판수통 회장이 네. 얼마나 투자를 했길래 6조의 자산을 가진 분이 파산을 하죠? 맞습니다. 네. 그 텐진에서 투자했던 그 부동산 때문에 그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들이 다 좀 연쇄적으로 부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홍콩 최고 갑부 중 한 명이었던 그 판 회장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고요. 네. 또 이 판 회장이 지배하던 골딘 파이낸셜 홀딩스도 거래 정지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 여파가 골딘 파이낸셜 센터 빌딩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빌딩에 좀 위기가 찾아오니까 채권단은 곧바로 이 빌딩을 좀 매각을 해서 자금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인수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그랬겠죠. 또 잔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채권단과 채권자 사이에 좀 소송전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빌딩은 2년 동안 매물로 나온 채 매각이 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가 되어서야 매각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매각으로 선순위 대출자는 권리를 행사하면서 원금 회수에 성공했지만 중순위 대출자였던 미래에셋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까 뭐 유수의 기관이었던 싱가포르 투자청, 도이체방크 같은 유수의 기관들은 선순위로 참여를 한 거였고 네. 미래에셋은 이 메자닌 중순위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선순위는 뭐 채권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중순위는 쉽지 않겠네요. 중순위가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부동산 가치가 이미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여서 회수할 수 있는 자금 자체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권리가 있는 선순위 대출자들은 원금을 회수했지만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2,800억 원 규모 손실이 거의 대부분 좀 떠안아야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럼 2,800억 원 거의 못 찾는 건가요? 아직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게 네. 그 손실 규모를 확정을 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에셋만 투자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증권사, 다른 고액 자산가들, 펀드 이렇게 돈이 들어갔는데 자, 이런데 현재 피해 보상안 같은 것들은 좀 뭐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아까 제가 뭐 아직 손실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선제적으로 좀 보상안을 내놓은 곳이 있습니다. 네. 펀드를 판매했던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우리은행은 투자자 손실을 일부 보상해주기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심원내 자산운용이 해당권에 투자하기 위해 만든 사모펀드 상품을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판매를 했는데요. 우리은행은 소비자와 자율 조정을 거쳐서 투자원금의 40%에서 80%까지 피해 보상 절차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자율 조정이 끝나면 그 펀드를 만들었던 운용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중순위 채권 추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또 아까 심원내 자산운용 말고 펀드를 만들었던 미래에셋 계열의 멀티에셋 자산운용 역시 해당 투자를 위해 조성한 펀드 자산을 90% 수준에서 상각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00%에서 결정하면 전부를 손실 처리하는 거고 90%는 이제 90%까지는 손실로 인정을 하겠다고 네. 한 건데요. 그 아까 자기 자본 투자를 했던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아직 최종 손실을 확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급 보증을 썼던 법인을 상대로 현재는 법적 소송에 좀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게 법적 조치로 좀 그 회수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우선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송전에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또 현재 빌딩 대주주였던 골딘 파이낸셜 홀딩스 같은 경우도 자산 매각을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서 펀드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서 네, 최종 그 손실 규모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몇몇 기관은 지금 뭐 피해 보상에 대한 뭐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자, 안정성이 부각됐던 상품이 한순간에 뭐 전액 원금 전액 손실로까지 번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한편에서는 이게 이미 좀 예상됐던 결과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홍콩 부동산이 그동안 네. 가격이 좀 굉장히 비싼 상태였잖아요. 고평가 상태가 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중순위 채권자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은 그 최초의 만기가 이제 그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자금 상환이 되지 않았을 그 당시부터 사실 예측이 가능했을 거라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2020년 한 그 상반기 중에 이미 중순위 그 대출자들은 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예견이 나오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또 사실 부동산 가격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좀 추가적으로 오르는 걸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홍콩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에 그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손실이 좀 불가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그런 내부 갈등, 정치적인 이슈 등이 굉장히 많아서 좀 안정적인 투자처가 아니었는데 무리해서 좀 투자를 집행한 것이 아니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태로 메자닌 대출의 위험성이 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빌딩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선순위가 아닌 중순위 메자닌 대출자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국내 증권사들이 그동안 조금 중순위 메자닌 대출을 좀 공격적으로 늘려왔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금리를 더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금리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중순위도 좀 이렇게 리스크를 감내를 해왔었는데 네. 지금 홍콩에서 굉장히 우량했던 이 골든 파이낸셜 빌딩이 이런 위기를 낳으면서 앞으로 좀 추가적인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뭐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동안은 높았던 홍콩의 부동산 가격 그리고 홍콩의 불안정한 정치적 이슈 등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게 아니었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사태가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